것이죠. 네. 이제 고등부는 10개 체급, 일반부는 이제 8개 체급이 되는데 방어진고등학교의 박지원은 3학년 학생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68kg. 네. 그렇죠? 네. 네. 자, 먼저 공격해봅니다. 맞습니다. 박지원이 먼저 공격. 주먹에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또 주는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 왼손력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날발을 많이 낮추고 있는 박지원. 자. 자, 오른발에 받아차고 다시 오른발 공격. 아, 네. 물러지기나 나가지기나 하면서 공격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네. 자, 이거죠. 그렇죠. 손치점 1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1대1이 되는 순간이죠. 네. 이 학생은 박지원. 2대2입니다. 2회전. 자, 네. 짧게. 빠지면서 짧게. 네. 그래서 사실. 아, 오른발 길게 성공해야 성공하죠. 네. 박지원 3대2가 되고. 아, 네, 다시 한 점 더 추가합니다. 5대2. 네, 박지원. 사실 선수. 아, 네. 상대를 잘 파악을 해주세요. 다시 왼발. 약 25초. 아, 네. 오른발. 또 박지원 선수 득점력이 아주 좋네요. 네. 네. 때리면 좋겠어요. 아, 네. 버리 놓쳤습니다. 아, 네. 자, 한 점 마무리합니다. 네. 7대 4가 됐어요. 한 점 마무리했어요. 아, 서로 부지런히 네, 움직이고 있어요. 네. 아, 아, 네. 네. 여기서. 지금 허성우 선수는 지금 굉장히 많이 지쳐 보이는데. 네. 네. 7대 4. 자, 박지원 선수 서두르지 않을까요? 네. 네. 자, 아, 다시 주고받고 네, 반대로 반대로 네. 아, 지금 연타 아, 그렇죠! 지금 노리고 있어요. 네. 자, 때려줘야죠! 아, 자, 받아차기 네. 부대친죠? 자, 얼굴로 아, 이제 끝까지 선수 푸시고 아, 방어진고등학교 선수들이에요. 자, 지금 11대 8 두 점만 따내면 선수들에서 갈 수 있어요. 아, 자, 받아차기 좋아요. 주고받고 계속 주고받습니다. 연타 좋으네요. 네. 멋지게 경기 치릅니다. 박지원 네, 여성 선수 굉장히 아쉬워하는 표정이지만 네. 박지원 선수 연타가 아주 좋아 힘이 좋은 선수네요. 네. 네. 아, 이전 드림 화면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저기서 아, 얼굴이가 이렇게 이죠 앞발을 밀어주면서 네. 앞발로 내려차는 그런 네. 거죠. 얼굴 그렇죠. 참 뭐 그렇죠? 꼼짝없이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계속 지금 연타를 하고 예, 이은 네. 한성고등학교 허성우 선수를 맞이했어요. 네. 아, 똑같은, 근데 지금 한성고등학교예요. 김태형 선수. 네. 예, 네. 그리고 박지원은 그렇죠. 방어진고등학교죠. 네. 네. 방어진고등학교. 중교승에서 그렇죠. 한성고를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박지원 선수, 방어진고등학교에서. 네. 그러나 득점 안 되네요. 나래차기 득점. 네. 김태양이 184, 신장 상당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차기 성공하죠. 유차기 성공. 박지원 네. 유차기 1대 0. 네. 네. 박지원 자세가 특이한 것 같아요. 자세가 해야. 좀 특이하죠. 네. 두 손을 네. 지켜보시면 좀 특이하다는 네.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얼굴, 얼굴 공격. 그러나 득점 인정 안 되네요. 역시 선수는 저렇게 끝까지 그럼요 밀어붙여야 됩니다. 선수 한번 공격하면 끝까지 밀어붙여서 네. 공격을 해줘야만이 결국은 승리를 이끌 수 있거든요. 네. 자, 앞뒤로 움직이는 박지원인데요. 네, 김태양 선수 신장이 아주 좋아요. 네. 184cm. 이 선수 모두의 장래임의 이제 국가대표. 그렇죠. 네. 네. 자, 지금 이제 카타르 아시안 게임 앞두고 우리 또 대표 선수들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선발을 해서 지금 열심히 각자 팀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그 전 세계 한국 견제는 참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아직 이제 카타르에 갈 아시안 게임에 갈 선수들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대비해서 각자 이제 일단은 선발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아시아 선수권 대회 끝나고 나면 다시 재선발을 해서 네. 최종적으로 결정이 납니다. 네. 1대 0입니다. 자, 저때 정말 네. 앞발. 김태양 선수 저럴 때는 앞발로 적게 때려주면은 득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방어진도 닥터의 반칙. 1회전 끝났습니다. 작은 선수 외국 큰 선수 상대하기 어려웠죠. 아, 그럼요. 네. 자, 자, 먼저 됐죠. 자, 다시 받습니다. 그러나 1대1 마감하고 거의 1대1 됐어요. 자, 저런 상황에서도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네. 박지훈 선수 기다리고 있어요. 네. 1대1 상대가 빈틈을 보이고 주춤했었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네. 공격을 했죠. 네. 1대1입니다. 저 지금 계속 자 움직여줘야 돼요. 네. 네. 아 여기서 또 아, 지금 김태양 선수 뭐가 이렇게 모르신다. 네. 이 타이밍이거든요. 네. 사실은 이 타이밍을 잘 잡아서 그걸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해줘서 득점을 올려야만이 네. 결국 경기를 쉽게 풀어나간다는 네. 겁니다. 거리를 좁힙니다. 김태양 아, 빠지면서 빠지면서 한 점 또 달아납니다. 2대1. 자 지금 상황은 마찬가지죠. 네. 박지훈 선수가 근접한 공에서 뒤로 빠졌으면 공격 기회가 안 나왔을 겁니다. 네. 좌우로 빠졌어요. 좌우로 네. 빠지니까 결국 기회가 난 거예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런 경우. 2대1. 남자 보드볼 라이트급 결승. 물론, 어린 고등학교 선수들이기 때문에 상대 파악이 미숙할 수 있습니다만 네. 상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주고받았습니다. 네. 3대2. 지금 계속 지금 방어진 고등학교의 박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상대가 크기 때문에 상대 공격 무조건 앞발을 들어버려요. 네, 그래서 공격을 저지를 시키죠. 네. 경고 하나 박지훈. 그렇다면 김태형 선수는 그걸 빨리 파하고 다른 작전으로 또 다른 전술로 운영을 해줘야 되겠죠. 네. 아 지금 다 빠지면서 그렇죠. 지금 박지훈 선수는 딱 붙으면 쓸 때 빠지면서 때리는 게 특기거든요. 네. 기울여차기 아, 의미 없습니다. 네. 동작이 크네요. 그렇죠. 네. 자, 2회전 끝납니다. 네. 3대2. 자, 3대2죠. 네. 찾아와서 자식들 경기하는 모습 보시려고. 네. 그만한 열성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유용한 선수가 또 강조된 거 아니겠죠? 결승이죠. 네. 이제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했는데도 자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3회전 마지막 회전이죠. 네. 자 빠지면서 받아채겠습니다. 무득점. 자 좋아요. 한 점 만에 3대3 됐어요. 네. 김태양의 오른발 3대3. 이 한 점으로 또 경기 전체적인 흐름은 또 달라질 거라고 그럼요. 합니다. 네. 자 빠지면서 4대3 다시 달아납니다. 박지원 4대3. 박지원 선수가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네. 공략을 아주 잘해요. 네. 네. 그걸 김태형은 그 불필요한 점수를 좀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자 빠른 발 공격 5대3. 박지원 아, 빠른 발. 결정적인. 자, 다시 해요. 네. 아, 그렇죠. 자, 6대3. 박지원 연속 득점. 연속 득점입니다. 네. 박지원 선수. 자, 양쪽 코치진들에게. 그렇죠. 조용히 해달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 네. 코치들이 지금 흥분한 네. 상태이죠. 그렇죠. 네. 박지훈 선수가 굉장히 지금 영리한 경기를 운영하고 네. 있어요. 이 김태양 선수가 신장이 좋기 때문에 길게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고 제자리에서 상대 공격을 끊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다시 다음 공격을 못하고 끊은 상태에 붙은 근거리에서 박지훈 선수도 다시 또 연결을, 네. 득점을 연결하는. 네. 자. 박지훈이 이제 경고 하나 더 받으면서 감점 1점이 됐어요. 아, 7대 3이 되네요. 네, 앞발. 지금 뭐 시계 개체 볼 시간 없어요. 네. 그래, 득점 인정되지 않고 7대 3. 그렇습니다. 경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박지원. 그렇죠, 박지원 선수. 네. 아, 자, 네. 오늘 만나서 왔다. 네. 8대 3. 득점. 8대 3 득점. 네. 9점. 9대 3. 저 박지원 선수가 저때 한번 얼굴을 올리는 것도 좋아요. 네. 9대 3. 김태양 선수는 좀 체력이 많이 지쳐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더 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돌 필요 없이 얼굴을 한 번씩 하고 그래야죠. 돌면은 아, 한번 돌아봤는데 7초 남았습니다. 9-3. 자, 김태형 선수는 오히려 지금 몸통에, 아, 저 박재훈 선수는 몸통 공격보다는 한번 얼굴을 올려서 완전 결정타로 날리려 했는데요. 네. 자, 얼굴 공격. 아, 시간 그대로 흐릅니다. 9-4. 역전하는 것은 네. 골입니다. 네. 강원지고등학교의 박지원 선수가 한성고등학교 김태양 선수를 물리치고 남자 고등부 라이트급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전남한테 조현기 선수가 네. 재밌는 사실 자 보세요. 여기서 빠지고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보고 있어요. 네. 계속 지금 네. 왼발 한 점 더 득점하는 장면이었고 네. 보세요. 지금